낮이고 밤이고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말이 좋아 하루 3천장이지. 우리는 집에라도 다녀오지. 유민들은 며칠 밤을 새웠잖니. 투덜거리지 말고 빨리 가자. 네. 어머나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오갈 때마다 어두컴컴 외쳐서 산짐승이라도 나올까봐 무서웠는데 하나님 참으로 좋습니다. 우와 너무 이쁘다. 도대체 누구지? 어? 그때 그 선배님. 그리 웃으시오. 그대는 그리 웃는 게 어울려. 어떻소? 마음에 드셔? 20년 전 일어났던 모든 일들 하룻밤새 나를 등지고 도둑한 살을 치러야만 했던 이유, 당신에게 유민들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들과 구려질을 만들어내야만 하는지까지 전부 다 내가 다 알게 됐소. 다 이해하오. 공의 길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전체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그리 못하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공의 길을 가세요. 전부 알아버렸는데 어찌 아무 상관 없고 모른 척 살라는 것이오?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오. 그리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였다면, 서로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당신은 모른 척 살 수 있었겠소? 그대는 그리 사시오. 지금처럼 유민들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그게 당신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시오. 허나 난 언제나 당신 보이는 곳에 서 있을 거요.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남의 아내라도 상관없고 돌아봐주지 않는데도 상관없어. 참으로 참으로 무모하십니다. 설사 우리 가는 길이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라고 해도 난 그렇게 평생을 나란히 가겠단 말이야. 창가에 또 빗물이